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FC가 일단 연승이 멈춘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9라운드 수원FC와 광주FC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이승우 선수가 지난 5월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FC입니다. 안준수 골키퍼, 백포는 장영우, 권경원, 김태한, 이용, 미드필더 이재원, 윤빛가람, 정승원, 전방에 지동원, 이승우, 안대로 손을 세우는 김은중 감독입니다. 광주FC의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드립니다. 4-4-1 전형이고요. 김경민 골키퍼, 백포는 김진호, 허율, 안영규, 두현석, 미드필더 문민서, 정호연, 박태준, 가브리엘, 전방에 엄지성과 이건희를 세우는 이정효 감독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수원FC와 광주FC의 시즌 두 팀 간의 맞대결, 두 번째 맞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슛! 네. 강력하게 오른발로 내려보는 윤빛가람. 자, 따라가서 이승우 한 번 더. 자, 네. 이승우! 세이브해내는 김경민. 자, 지금은 이승우 선수가 잠깐 네. 이제 속임 동작을 통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고요. 네. 자, 잘 때렸는데 김경민 골키퍼 반응도 뛰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오늘 선발 출전했습니다. 가브리엘. 자, 왼발로 중앙쪽 뒤쪽. 오! 네. 절묘한 코스로 볼이 흘러나갔습니다. 따라가서 잡아내고 있는 문민서. 아, 이 볼이 좀 묘하게 흘러나가면서 네. 일단 안준수가 쳐냈군요. 자, 중앙쪽에 돌아서면서 이건희가 찔러줍니다. 네. 아, 이 터치가 너무 아쉬웠던 엄지성.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아, 이기고 있으면 끊깁니다. 안데르손. 안데르손 아크쪽 짧게 주고받으면서 안데르손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델 패스 이어갔었는데 다시 뒤쪽에서 쇄도하면서 볼을 커버하고 있고 이제 움직임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낮게 좀 네. 가야 되는 조합이라서 접어놓고 기사합니다. 여기서 슛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정승원. 정승원의 반대쪽 올려줍니다. 헤더 밀어놓고 다시 한번 머리로 걷어내고 있는 허율. 지동원 때릴 타다가 빼줬습니다. 그리고 아, 그쪽 슈팅으로 이어가기엔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자, 정승호! 그리고 자, 이게! 어버이킥! 공격실 올라가는데요. 자, 앞바퀴 들어가고 있는 수원FC. 자, 잘 돌았습니다. 측면으로 네. 자, 가브리엘 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쪽으로! 네. 자, 이건희! 자, 이건희가! 이건희 반대쪽! 그대로 엄지성 앞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각을 상당히 잘 봤는데 네. 조금 깊었어요. 아, 결정적으로 터치만 됐더라면 그대로 골문을 열 수도 있었던 좋은 찬스. 자, 다시 방향 전환. 개인 패스. 가브리엘 쪽 자, 앞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허율의 이 패스가 네. 간간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수원FC와 광주FC의 전반전 0-0으로 마무리되면서 끝이 납니다. 네. 최경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경록 선수는 17번째 출전 경기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진영이 밖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수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광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오른쪽 가브리엘 자,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야, 자, 가브리엘, 가브리엘 컴백! 흘러나왔습니다. 네. 자, 최경록이 돌아다가는 가브리엘 잘 봤고요. 네, 지금은 잘 봤고 여기서 백이었는데 자 이게 골키퍼를 이제 피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방으로 이승우 쪽 가슴 스태핑 떨어뜨립니다. 자, 가브리엘이 잡습니다. 네. 자, 가브리엘 힘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가브리엘!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힘있게 밀고 들어갔었던 가브리엘. 자,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요. 직접 슛까지 마무리를 해봤던 가브리엘. 살짝 감아서 이제 먼 쪽 코스트 쪽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광주의 동력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승우가 잡고 갑니다. 자, 이승우 자 왼쪽에 안데르손 네. 갑니다. 안데르손 허율이 밀어냈고요. 순간순간 네. 뭐 감독들의 마음이 똑같죠. 네. 이 상황이 자 다시 자, 안쪽으로 엄지성이 패스가 위험지역인데 벗어나죠. 네. 오, 자, 빠릅니다. 빠릅니다. 네. 정호연. 자, 정호연이 두 명 차이. 여기서 네. 네. 구태클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가브리엘. 자, 1-1로 들어갈죠. 자, 안쪽으로 자, 연결합니다. 뒷공간으로. 네. 네. 들어가질 못했어요, 지금. 자, 이 지역에서 패스플레이가 뭐 한 차례 좀 위력적인 게 나왔는데 네. 아, 그 이후로는 계속 호흡이 안 맞네요. 네. 정호연. 자, 아크 쪽 정호연. 자, 왼발! 아, 정호연이. 맨발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봅니다만은 벗어납니다. 자, 경기장에 이제 그 주저앉았거든요. 네. 자, 슈팅은 많이 떴고요.
지금 선수가 네, 약간 이제 근육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일단 네. 빠지고 바깥쪽에는 강상윤 선수와 김주엽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김은중 감독이 옆에서 상태를 한번 또 봐주고 정승원 크로스를 시도하진 않습니다. 크로스 없이 지금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안드레손의 개인기가 있습니다. 아, 네. 안드레손 자, 접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올립니다. 자, 등치고 정승원 자, 1대0 앞서는 수원 FC입니다. 야, 측면에서 안데르손이 개인 능력을 통해서 계속 네, 광주 수비진을 무너뜨렸고요. 네. 이게 가운데로 연결됐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정승원에게 걸립니다. 정승원의 시즌 4호 골. 아, 정말 답답했던 서로의 흐름이었는데 아, 네. 여기서 흐름을 깨뜨리는 정승원의 강력한 오른발 1대0 앞서는 수원 FC입니다. 또 왼쪽에 이상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최경로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여기서 오른발로 잘 붙여줬고 최경록이 네. 자세를 확실하게 잡진 않았습니다. 살짝 돌려놓는 아주 센스 있는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서 자 여기서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쇄도하면서 자 여기서 문전초를 올려줬는데요. 아, 네. 네, 엄지성 머리 맞지 않고 장용 맞고 흘러나갑니다. 자 신창무 자 왼발 쏠랍니다. 이게 신창무가 감아서 이번에도 잘 붙여줬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확실하게 임팩트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올리지 않았고요. 자, 뒤쪽에서 자 브루노가 오, 이게 가브리엘 안드슨 세이브 좋습니다. 아 가브리엘의 1대1 상황에서 안드슨가 막아냅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깃발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아, 네, 앞에 가브리엘 봤는데요. 네. 조금 앞서 있었고 자 길게 자 확실히 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볼이 엄지성에 갑니다. 한 번 더 엄지성에 옵니다. 올렸습니다. 네.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안준수가 잡아냈습니다. 잘 맞았는데 네.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어요. 자 가브리엘 머리에 잘 맞췄는데 아, 네. 이게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시 끈팀에서 주심의 미스리 울렸습니다. 수원FC가 광주FC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4연승을 달립니다. 전반전에 저희가 일단 계속 골을 먹었었는데 저 두 경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골을 먹었었는데 저희가 전반전을 일단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이 저희끼리는 딱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일단 제가 골을 또 넣어서 또 승리를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기쁩니다. 네, 이제 요즘에 포지션 굉장히 다양하게 뛰고 있잖아요. 네. 저번에 보니까 왼쪽 윙백도 뛰시던데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 소화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여러 포지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뛸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 팀한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한테는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뛰실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득점 장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비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슛 때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일단 수비가 많은 걸 딱 봤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 때릴까 하다가 일단은 또 물기도 있고 또 임팩트를 잘 맞춰보자 생각했는데 일단 또 운이 좋게 또 수비들 맞고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걸려서. 네. 기록을 보니까 2018 시즌 대구의 시즌에 이어서 4호 골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기록 이제 넘어설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수원 FC로 와서 정승원 선수 달라진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포지션 자체도 일단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맞고 너무 저한테 좋은데 일단 그리고 감독님께서 일단 슈팅을 많이 때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런 슈팅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찬스가 왔고 연습할 때도 많이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슈팅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일단 또 좋은 결과가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팀에 손준호 선수가 합류했잖아요. 베테랑 선수가 왔는데 좀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준호 형이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항상 벌려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왼쪽에 모여 있다가 아까 오른쪽에 있을 때도 항상 계속 벌려 있으라고 때려주겠다 자신감 있게
하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엄청 도움이 되죠. 일단 손준호 선수라는 자체가 일단 저희한테도 엄청 저희 팀한테도 엄청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엄청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후반기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뭐 가족들이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또 저희 조카가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데 또 좀만 더 컸으면은 저희 골을 또 인상 깊게 봤을 것 같은데 아직 돌이 이제 지나가지고 아쉽게 이거는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화면이 남아있으니까요. 언젠가 보겠죠. 자, 마지막으로 홈에서 벌써 4연승입니다. 홈팬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홈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이런 주중 경기 때 저희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이 나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 힘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또 좋은 결과로 홈에서 하겠습니다. 네, K리그의 아이돌이라고 플래카드 좀 전에 봤는데 오늘 이번 시즌도 멋진 활약 더욱더 보여주시면서 많은 팬들 더욱더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승원 선수 오늘 멋진 골 축하드립니다.